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69절 영어성경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nce he did not spare even his own son for us.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since he did not spare even his own son for us. 자, since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는 did not spare. 자, spare는 아끼다, 뭐 여분의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아끼다라고 나와 있죠. 그는 did not spare, 아끼지 아니하셨다. even, 심지어 his own son. 자, his own 하면 자신의, son이 대문자를 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의 아들. his own son, 그 자신의 아들. 자, 우리 자기 아들이라고 썼는데요. 그 자신의 아들을 바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자, 여기 이제 force가 두번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아들을 심지어 그는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니하였으므로 했고요. 그러나 그는 또 gave의 과거 주다 했죠. 주셨다. 내어주셨다겠죠. 그를 여기 이제 그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아들이죠. 힘이. 여기 힘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for us.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를 내어주셨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But gave him up for us all.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Since he did not spare even his own son for us, but gave him up for us all.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 want 입니다. 자,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인데요. 그는 want he also surely give us everything else. 그가 also 또한 확실히 Surely, give us, 우리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그 밖에 모든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물음표가 있으니까요. 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밖에 모든 것을 확실히 또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거 읽어봅시다. What he also surely give us everything else.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Since he did not spare even his own son for us, but gave him up for us all, what he also surely give us everything else. 자, Romans 8:32. 자, Living Bible입니다. The Living Bible.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ince he did not spare even his own son for us, but gave him up for us all, won't he also surely give us everything else?
Romans 8:32.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반복해서 들으시고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